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2부에서는 사운드 바로 이제 녹음해서 들어볼 네네.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외관 살펴보고 저희가 또 드러머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네네. 아쉽게도 저희가 뭐 늘 이런 굿수가 많은 걸 할 때마다 좀 그 녹음을 할 때 계속해서 좀 한계를 느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드럼 마이킹을 한다거나 하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. 사실 피지컬로 설명만 드리고 결국에는 맨날 하는 뭐 어쿠스틱 기타의 보컬밖에 못 보여드리는 점은 저희가 되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언젠가 렉탐이 또 진짜 좀 천회 막 되고 막 이랬을 때 뭔가 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그런 8-9시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. 그러려면 회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선 그쵸 여기서는 뭐 오버헤드 여기... 산다고 뭐 소용이 있겠어 이게. 아니 뭐 안 돼요.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회사가 더 성장해서 좀 더 좋은 건물로 이사 가면서 가면 그때 이제 아예 걸로. 스튜디오가 정확하게 차려지기를 바란 수밖에 없죠. 네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네. 이제 그냥 이것도 우리가 매번 세팅하고 안 하고 그냥 푹 꽂고 여기는 랩탐 존 여기는 기탐 존 뭐 기탐 팩탐 어차피 거기 다 뽑아있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딱 뭔가 조언이 딱 형성이 되면서 좋은 페트루치 뭐라고 네, 정신줄을 왜 중간에 놓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. 저희가 네, 지금 죄송합니다.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촬영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, 네. 좀 사실 좀 많이 힘이 들죠.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도 아쉽게도 8-9 네. 녹음 못하겠지만 저희가 오늘 시연곡으로 또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 보컬 사운드 위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시연곡은 김희철 네 우주 솔로곡 에스타 네 김희철의 솔로곡 네. 옛날 사람 네. 네 이어서 바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DSP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네, 모니터 믹싱을 위한 디지털 믹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각 입력에 4밴드 이퀄라이저랑 로우 컷 컴프레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많은 사운드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들어가는 사운드를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사운드를 DAW에서 추가적으로 만지고 하시면은 원하는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 그럼 바로 녹음을 시작해 볼까요? 네. 뭐 저희는 오늘 이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. 네. 할게요. 중간에 하나 좀 찝을게요. 그러세요. 응? 스트롬 녹음할게요. 더블링
그렇죠. 보컬 할게요. 으흠.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나 좋아요. 네. 프로세싱 된 소리고요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네. 네. 그리고 프로세싱 뺀 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근데 우리의 풀밴드로 녹음해놓고 풀밴드 안 들어요? 풀밴드 들려드릴까요? 네 그래요 한번 들려줘요 알겠습니다 프로세싱한 상태에서 풀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뭐 이 가격대 무난한 네? 소리인 것 같아요 뭐 드라이톤부터 해서 EQ한 거 그러니까 뭐 작업하고 사운드 받고 정리하기에는 뭐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엄청 대단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하다. 맞아요. 근데 그 평범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, 여러분. 그러니까 작업했을 때 무리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딱 그 정도 선까지 나오는 네. 것 같고요. 뭐 그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부수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뭐 무난한 정도 기대 그냥 딱히 어차피 사운드의 퀄리티가 막 트인 것처럼 엄청 좋을 거라는 거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기 그죠?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도 어느 정도 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적당한 사운드를 뽑아주는 그 저는 이 가격대 소리 같아요 네, 왜냐하면 팔고니까 네. 뭐 구스도 충분히 확보됐고 뭐 가격이랑 따로 놀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가격대에 비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기대가 있지만 그냥 근데 다행인 거는 최악의 상황으로 뭐 떨어지진 않는다. 떨어지진 네. 않고 그냥 딱 요가 그렇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구스가 조금 적었어도 뭐 그냥 가격 정도는 하네요 이랬을 것 같은데 구스가 이제 거기에 8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 데다가 앞에 8구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1608이라는 인아웃을 갖고 있는데 요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네.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오늘 이렇게 뭐 특출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빠지는 거 없는 112.7dB에 40만원대 초반 네, 오디오 인터페이스 타스캄 US1608 같이 보셨고요. 다음번에는 또 구수가 많으면서 구수가 많으면서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드러머분들의 수요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드럼 사운드를 실제로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컬이랑 기타를 하는 걸 듣고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티나게 음질이 좋은 그런 애들이 걸리면은 또 이거다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. 맞아요. 네, 그런 것들도 저희도 상상을 하면서 구수가 많은 인터페이스를 할 때 그런 모델들을 만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까지 사운드 체크해 봤고요.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로 다양한 구스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.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. 네. 뭐 인풋이 많이 필요하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. 드러머 분들 적당한 가격대 아주 적당한 성능 내는 좋은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.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